거룩하시고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의 가운데서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구속해 주시고 그 귀한 복음의 말씀을 주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참된 자유와 평강과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늘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이번 동계수련을 맞이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모아서 또 말씀을 주시고 새로운 해에 목표를 주시고 다짐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 진행되는 동계수련회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참으로 유익이 되고 기쁨과 감동이 되는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권합니다. 이 시간 또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마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또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해 주시고 전해지는 것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개개인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믿음의 정도를 아시는 하나님, 개개인의 합당한 말씀이 마음속에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동시에 여러 권역에서 하나님 말씀 증거되고 있습니다. 말씀이 증거되는 곳마다 주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같이 마태복음 25장을 보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예, 23절까지 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두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예, 네, 한 해의 마지막 날이고 내일은 또 새해가 되는데요. 예, 뜻깊은 시간입니다. 예, 오늘 이제 근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아마 어제 저녁에는 여기에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많이 오셨을 텐데 예, 오늘은 좀 근무 때문에 좀 빠진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다시 또 이 자리가 차고 넘칠 것 같습니다. 예, 이 시간에는 작은 충성 큰 가품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그 문화 비유가 있고 달란트 비유가 있는데 누가 보면 19장에는 이 문화 비유가 있죠. 10명의 종에게 각각 한 문화씩 줍니다. 그리고 장사를 하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한 문화를 가지고 열 문화 남긴 사람에게는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그리고 다섯 문화 남긴 사람에게는 다섯 고을을 다스리라. 그렇게 상을 주게 되죠. 그 문화 비유에서는 인당 한 문화씩 똑같이 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신 것이 있죠. 구원의 은혜 다 동일하지 않습니까? 또 성령, 우리에게 주신 성령 다 동일하게 성령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동일하죠. 그래서 우리가 받아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상과 영광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이 내용은 이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각각 주는 것이 좀 다르죠. 한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 또 한 사람은 두 달란트, 한 달란트 이렇게 주는데 하나님이 개인에게 다르게 준 것도 있죠. 재능이 좀 다릅니다. 지식의 정도, 이 IQ가 좀씩 다르잖아요. 몸의 어떤 건강의 정도도 좀 다르잖아요. 뿐만 아니라 생활 여건이나 환경 여건이나 그런 것들이 좀 다 다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그렇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그렇고 그런 좀 개인적인 차이가 있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다섯 달란트를 남긴 사람, 두 달란트 남긴 사람이 동일하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은 칭찬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이제 특이한 것이 다섯 달란트를 남긴 사람의 일이나 두 달란트를 남긴 사람의 일이나 작은 일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예. 작은 일에 충성했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작은 일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우리 사람 자체가 작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은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존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하는 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일을 또 영광스럽게 여겨주시고 큰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원래 이 작은 자들이에요. 외모적으로 그렇습니다. 저 우주에 나가서 보면은 우주에 수많은 별들이 있죠. 그 1천억 개의 별로 구성된 은하가 또 1천억 개 있다고 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모래를 합쳐놓은 그런 숫자만큼 된다고 하는데요. 상상할 수 없이 넓은 광대한 우주입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또 작은 별에 속한 지구에 그 가운데 또 75억 인구 중에 한 사람이니까 얼마나 작아요. 참 외모적으로 보면 사람이 참 보잘것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는 온 세계도 통에 한 방울 물에 불과하다고 그랬거든요. 이사야 40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예, 이사야 40장 15절 보겠습니다. 예,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예, 하나님 앞에는 열방이라고 하는 온 세계를 얘기합니다. 온 세계에도 통에 한 방울 물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지구가 통에 한 방울 물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사는 한 사람, 나라고 하는 한 사람 얼마나 작은 거예요, 그냥. 예, 보이지도 않죠. 예. 저 먼 우주에서 나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보이겠어요? 예. 지극히 작은 존재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사는 것도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잠깐 살다가 가는 금불 같은 인생, 풀 같은 인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40장 6절에 보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듦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예, 풀은 잠깐 피었다가 말라버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라는 건 참 허무하고 보잘것 없죠. 신속히 가는 인생. 예.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래서 사람은 외모적으로도 작고 사는 것도 뭐 금방 잠깐 살다 하루살이처럼 살다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 보잘것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사람이 꽤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 중에서 특별히 또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아주 대단하게 여김을 받습니다. 예.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헤롯 왕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했는데 듣고 있던 사람들이 야 저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헤롯 왕이 우쭐해가지고 말이죠. 으쓱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므로 충이 먹어 죽었더라 그랬어요. 그 뛰어난 능력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자기가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설사 그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작은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그 알렉산더 왕이 주변 나라를 많이 정복했잖아요. 그래서 대왕이라고 그래요.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데 그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크게 기록된 인물입니다. 그렇지만 그 죽을 때 보면은 모기 한 마리에 예. 쏘여가지고 죽게 되지 않습니까? 학질모기. 학질모기에 물려가지고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죽게 돼요. 32살의 젊은 나이에. 그 많은 사람을 죽이고 많은 나라를 정복했던 사람인데 모기 한 마리를 이기지 못하는 그게 인간이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사람은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작은 자입니다. 작은 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은 코에 있으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은 보잘것없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요. 또 다른 사람을 아주 영웅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고 보잘것없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췄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티끌 같은 나라도 감히 하나님께 구하나이다. 티끌이라고 해요. 티끌. 하나님 앞에 자기가 티끌이라는 걸 인정했습니다. 사람이 육체를 분석하면은 물과
티끌입니다. 예. 결국은 다 흩어지는 거예요. 땅에 다 묻으면 흩어져 버리잖아요. 결국은 물과 티끌이 합쳐가지고 육체가 된 겁니다. 예. 정말 우리는 티끌 같은 존재예요. 세례 요한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는 그 예수님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할 사람입니다. 자기가 주님 앞에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알았습니다. 솔로몬은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그때 성인이 됐죠. 그러니까 또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런데도 자기는 나는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올지 그것도 잘 모르는 어린아이에 불과하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한 겁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원래는 사울이었죠. 사울. 왜 사울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 베냐민 집하고 그 바울도 원래 베냐민 집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파의 옛날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의 그 이름을 따서 자기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의 희망이었어요. 예, 그는 다른 사람보다 키도 훨씬 크고 말이죠. 인물도 아주 출중하고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처럼 보였고 이스라엘 민족의 희망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바울이 이름을 사울로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바울이 예수님을 이제 깨달았죠. 담메색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그 앞에 완전히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름을 바울로 고쳤어요. 바울. 바울은 작은 자란 뜻입니다. 사울은 희망이란 뜻이에요. 큰 자란 뜻입니다. 자기가 구원을 받고 나니까 자기는 지극히 작은 자인 거예요. 스스로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다.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인 것은 물론이고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아주 출신 성분이 좋습니다. 당시에 아주 큰 도시에서 태어났어요. 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권도 가진 사람입니다. 또 당대에 아주 유명한 학자였습니다. 인정받는 학자였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알았을 때 예수님을 깨달았을 때에 자기는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걸 안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는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갈수록 우리는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작은 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또 특별하게 여기신 것이 분명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특별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57장 16절에 보면 내가 영혼이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부에는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 속에 보잘것없는 육체를 가진 그 사람 속에 그 영혼을 보시는 거예요. 영혼을.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그랬습니다. 어두운 밤에 등불이 켜 있으면 그게 눈이 간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영혼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특별하게 여기는 거예요.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5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그랬는데 첫째는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존귀한 분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존귀한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내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희생하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만큼 또 존귀하다는 거예요.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 존귀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신 게 맞습니다. 사무엘상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예, 거기까지요. 여기 보면 예, 가난한 자, 빈핍한 자 누구냐면 우리 사람이에요. 사람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들어서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신다.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위, 영광스러운 그 위치, 그 위치를 주시는 거잖아요. 누구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 예수님으로 우리가 지옥갈 운명에서 건진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올라갈 자리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위치죠. 천사보다 훨씬 높은 위치, 하나님의 옆자리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위치로 우리를 올리시는 거예요. 예, 에베소서 2장 또 봅니다. 예, 에베소서 2장 예, 4절입니다. 2장 4절에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 예.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긍휼은 사랑이잖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우리도 함께 죽은 거죠. 예수님이 살 때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게 장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확실한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과거형이에요. 완료형이에요. 완료. 예.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기 위한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위치죠. 예.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특별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외모적으로는 보잘것없지만 대단한 존재들인 거예요. 사실은 예, 고린도후서 6장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 예, 6장 9절에 예,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무명한 자 같으나 사람들 앞에는 무명하죠. 사람들이 우리 뭐 알아주는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특별히 뭐 인정해주고 그런 거 없어요. 오히려 이상한 눈초리라고 보고 다가오지 않고 경계하려고 하고 예,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 우리는 사람들에게 무명한 자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분입니까? 역사에 많은 페이지에 기록이 돼야 되는데 역사책을 뒤져보면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한두 줄 기록하고 말아요. 예. 사람들은 몰라주면 알아주지 않습니다. 예.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누가 알아주겠어요? 우리는 무명한 자예요. 무명한 자. 그러나 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하나님 모실 때는 유명한 자죠.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아십니다. 예.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유명한 자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 단지 구원받은 거 그 하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말이죠. 예.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어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왜 죽는 자? 죽는 자냐면은 당시에 이게 복음이 처음에 전해질 때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말이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나중에 부활이 있잖아요. 부활이 있어요. 죽는 자 같은데 나중에 다시 삽니다. 영원히 삽니다. 죽은 게 아니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그리스도인들 뭐 잘못해가지고 벌 받는 것 같죠. 핍박받고 박해받을 때.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면은 세상 어떤 사람들이 박해하고 죽이려고 해야 돼요.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예, 구원받았지만은 이 땅에 사는 것이 많은 고난이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삶이 결코 그리스도인의 그 삶이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좀 그런 근심이 나타나기도 하죠. 그렇지만 내면적으로는 항상 기쁨이 있죠. 그리스도인의 그 내면 속에 평강이라는 게 항상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잠깐 근심할 수는 있어도 조금 생각해 보면 다시 마음을 회복해요. 평강이 있거든. 소망이 있거든요. 고난은 끝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기쁨을 회복합니다. 예.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우리가 뭐 별로 가진 거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복음이 있어요. 복음을 전해서 어떤 사람 구원받게 하면 그 사람 진짜 부유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예. 그러한 부유를 허락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부유케 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세상 것은 다 지나갑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리라 그랬습니다. 나의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니이다. 진정한 소유는 영원한 것이야만 돼요. 있다가 사라지는 것은 소유라고 할 수 없어요. 예. 돈 천만 원을 주면서 하루 동안만 가지고 있으라. 그건 자기 소유가 아니죠, 그거는. 평생 써라 그러면 자기 소유가 되는데 뭐 하루 동안만 갖고 있다가 주라고 한다, 다시 달라고 한다든지 그러면은 자기 소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소유라면은 영원한 것이야만 돼요. 예. 우리는 영원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영원한 천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기업과 영원한 영광, 상급, 예. 그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야말로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행복자예요. 예. 신명기 3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희와 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그 이스라엘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하나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민족의 하지만 너희는 대적의 그 높은 곳을 밟게 될 거다 그랬어요. 그리고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짓밟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그렇게 됩니다. 예, 우리야말로 행복자입니다. 진정한 승리자들입니다. 예. 구원받으면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른 건 뭐 가진 거 없어도. 예, 필리핀의 한 그 청년이 구원을 받았는데, 네, 그런 간증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예, 그
그분은 가진 게 없어요. 예. 그 뭐 한 두 평짜리 집에 사는데요. 그것도 그냥 거적대기 같은 거 대충 그냥 지붕 옆에 이렇게 담 그 덮고 움막 같은 데서 사는 거예요. 가재 도구라고 하는 건 뭐 가진 게 없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참 불쌍한 사람인데 복음을 깨달았어요. 깨닫고 나서 자기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아무것도 없는데 행복합니다. 어떤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사람들이 꺼려 하는 그런 병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결혼도 못하고 자신을 비관하면서 사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겨우 그냥 생활보고 대상자로 겨우겨우 그냥 입에 풀칠만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 분이 이제 말씀을 계속 듣다가 복음을 드디어 깨달았어요. 깨닫고 나서 얼굴이 확 달라졌습니다. 얼마나 환해졌는지 몰라요. 세상적으로는 이제 별 희망이 없는 사람인데 구원받고 나니까 그냥 얼굴이 확 달라져요. 행복한 표정이 됐어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특별하게 구원받은 사람은 다 그와 같습니다. 우리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보잘것없는 우리 위에 능력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또 사용하셔요. 우리는 비록 작은 자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고 하는 건 놀라운 것입니다. 스가랴 13장 보겠습니다. 예, 스가랴 13장 7절을 보겠습니다. 예, 스가랴 13장 7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워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예. 자,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이건 이제 예수님이 고난받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때, 예, 제자들은 흩어졌어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제자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들을 위해 성령이 임했을 때는 달라졌죠. 주님을 전하는 아주 담대한 주님의 일꾼들이 됐습니다.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 작은 자들. 예수님이 고난받을 때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무서워서 다 도망갔던 그 제자들. 보잘것없는 그 제자들.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 손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담대한 주님의 일꾼들이 됐습니다. 주님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이 작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작은 자들. 작은 자들을 위해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 하나님은 참 이 작은 자들을 사용하세요. 또 이 작은 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보면 그래요. 우주 가운데 보면 큰 별도 많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별, 땅덩어리도 많이 있는데 그중에 이 지구는 조그만데 그 조그만 지구를 하나님이 특별하게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을 살게 하고 그 가운데 지구상에 많은 민족이 있지만 큰 민족도 많지만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를 선택했잖아요. 조그만 민족을 선택했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왕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다윗왕입니다. 다윗왕. 근데 그 다윗왕은 이새의 아들인데 이새의 아들 8명 중에서 말째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그 말째 아들 다윗을 택했어요. 그 다윗.
목동에 불과한 그 다윗을 택해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삼고 말이죠. 골리앗을 쳐서 이기게 하고 주변 나라를 정복해서 이기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면요, 이 작은 것을 쓰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우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인데,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이 작은 성경책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낸다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예. 성경책은 작은 성경책이라 하니까 어떤 자매님이, 아, 그렇지 않아. 이거 얼마나 이게 분량이 많은데. 읽으려면, 일독 하려면 얼마나 힘드냐고. 그런데, 물론 그렇죠. 66권이니까. 그런데, 광대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이 안에 축소해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낸다고 하는 건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굉장히 밀도가 높은 책입니다. 다른 소설 같은 거는요, 뭐 전집 같은 것도 뭐 대하 소설 그런 뭐 여러 군데잖아요. 쭉 읽어가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그냥 술술술술 넘어가. 근데 성경은 한 문장도 얼마나 많은 뜻을 담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작은 책에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하신 거예요. 예. 참 놀라운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 땅에 이제 오시는데 보면은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 큰 동네가 아닙니다. 나사렛은 조그만 동네예요. 거기에 사는 마리아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한 처녀를 통해서 오신 거 보세요. 그 유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아주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작은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베들레헴도 조그만 동네거든요. 거기에 태어나셨어요. 또 그 예수님의 육체도 풍채가 좋다든가 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있다든가 그런 것도 아닙니다. 풍채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입성하실 때도 보면은 말을 타고 가도 시원찮을 텐데 나귀를 타셨어요. 나귀 중에서도 나귀 새끼를 탔어요. 예. 가장 그 작은 것을 쓰시는 거예요. 가장 작은.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할 때 당대 아주 뭐 학자들이나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어부에 불과한 무식한 어부들이었어요. 사람들에게 그 특별히 주목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선택했어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은 이 작은 자들을 사용하기를 기뻐하시고 작은 것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작은 것 위에 하나님이 역사함으로써 큰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큰 역사를 일으켜요. 예수님이 초림하신 것도 보면은요,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때 또 교회 역사 가운데 예수님은 뭐 얼마나 대단하신 분입니까? 그렇지만은 당대의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봤겠어요? 그냥 평범한 한 청년이 십자가형을 당한 거였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평범한 청년의 십자가의 죽음인데 거기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었잖아요. 아담 자손 모든 사람의 죄를 한꺼번에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한순간에 해결하는 순간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는 엄청난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 작은 사건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이 120명이 이제 다락방에 모였는데 그 모인 숫자 120명 얼마 되겠습니까? 그 작은 모임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성령이 임하니까 엄청난 역사가 시작됐잖아요.
그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아시아, 마케도니아, 그리스, 로마, 그 다음에 온 세계까지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그 작은 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작은 데서부터. 마태복음, 마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예, 마가복음 4장 30절 보겠습니다. 30절에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겨자씨 이 복음이 처음에 시작될 때 겨자씨 같았었잖아요. 예수님이 완성한 복음은 겨자씨 같은 거예요. 거의 한 사람 속에 들어갈 때도 겨자씨 같아요. 그런데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잖아요. 근데 이 겨자씨에 대해서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되어 있어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씨, 아주 작은 씨, 겨자씨가. 근데 그것이 나중에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새들이 깃들일 만한 그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복음의 확장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예, 정말 이와 같이 된 겁니다. 예. 그 작은 무리들이 성령을 받게 되니까 담대하게 일어나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온 세계에 지금 복음이 전해. 우리 교회 역사도 어제도 이완 목사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예.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작은 무리였잖아요. 1983년에 수양에 모였을 때 그때 700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 35년 정도 지난 지금에서 6만 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수양에 모인 숫자들이. 국내 한 212개 교회가 있고 예. 또 해외에는 670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예. 시작은 정말 작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건 우리가 위대해서가 결코 아니죠.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작은 것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 삼손이 낙이 특별 하나를 들었는데 그걸로 천명을 주겠잖아요. 그걸 자세히 생각해 보면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은 말특배도 아니고 나귀 특배입니다. 나귀는 말보다 더 작은 거예요. 그리고 이 특배 하나 가지고 어떻게 천명을 죽이냐 이 말이에요. 천명을 죽이는 동안에 특배가 부러질 것 같은데 그러죠. 특배로 막 사람을 치다 보면은 결국 특배가 뭐 얼마나 쇳덩어리도 아니고 부러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부러지지도 않고 천명을 죽였어요. 사람 한 번 쳐가 죽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 번 막 하다 보면 이 특별을 가지고 수천 번 사용했을 텐데 근데 그게 부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참 그게 능력이죠.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600명을 죽였어요. 소모는 막대기 지팡이보다 작은 겁니다. 소모는 막대기는 나무입니다. 여러분들 나무 가지고요. 제가 어렸을 적에 우리 아이 어렸을 때 나무 가지고 그 대나무 같은 걸로 매를 때는데 몇 번 때리니까 뭐 대나무가 그냥 갈라져 버리더라고요. 나무는 약한 겁니다. 그거 가지고 600명을 죽인다. 몇 명 죽이고 나면 그거 부러질 것 같아요. 근데 안 부러졌어요. 새막대기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600명을 죽였다니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이지 이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그 작은 것에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한 소년이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들고 왔잖아요. 자기 먹을 만한 음식인데 그걸 희생해서 드렸어요.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나눠주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장정만 5천 명이니까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해서 한 2만여 명 될 텐데 다
먹고 열두 광주리가 남은 거예요. 오병이어는 작은 것입니다. 그 작은 것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작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역사를 나타내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겁니다. 작은 자이기 때문에 혼자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하는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한 몸에 작은 지체에 불과한 거예요. 교회관이 분명한 사람은 자기를 대단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몸 안에 나는 작은 지체에 불과한 거예요. 지체 하나 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 몸에 붙어 있으니까 사용이 되고 의미가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27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그 지체의 각 부분에 불과합니다. 작은 지체예요. 작은 지체. 그래서 혼자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연합해야 됩니다.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잠언 30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을 몇 가지로 설명하죠. 개미나 또 메뚜기나 사반, 도마뱀 다 작은 존재들인데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다양한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중에 메뚜기. 메뚜기 한 마리는 한 2g 정도 되거든요. 그 한 마리가 무슨 뭐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근데 그 한 마리가, 한 마리는 의미 없지만은, 그게 이제 점점점 이제 불어나면은요, 이 기온과 습도가 잘 맞아지면은, 순식간에 불어난대요. 그게 막 수만 마리가 되고, 수백만 마리가 되고, 수억 마리가 순식간에 돼버린대요. 그래서 메뚜기 때 날아가는 거 보면은 한 수십억 마리가 날아가요. 그러면 하늘에 안 보여. 시커매진 겁니다. 한 50억 마리 정도 된다. 50억 마리가 날아가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하루에 1만 톤을 먹게 된다고 그래요. 1만 톤의 그 양식을 먹습니다. 1만 톤이면요, 1톤짜리 트럭 만 대 분량이에요. 하루에 그걸 먹어치우는 거예요. 예, 메뚜기 한 마리가 2g이니까 2g 곱하기 50억을 하면 1만 톤이 나오거든요. 2g, 이 메뚜기가 하루 먹는 양이 2g이에요, 또. 자기 몸무게만큼 먹어요. 그러니까 계산이 딱 나오거든요. 근데 50억 마리만 날아간 게 아니라 한꺼번에 막 수천억 마리가 날아간 경우가 있어요. 완전히 이 나라를 초토화시킵니다. 한 마리는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렇게 많이 모이면 엄청난 일을 한다니까 이 메뚜기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을 메뚜기라고 했어요. 인군이 없으되 때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사람들이 뭐 나서가지고 뭐 다스리고 하는 거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서로 뭉치게 되면 엄청난 일을 하잖아요. 엄청난 일을 합니다. 우리 한 사람은 메뚜기 한 마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 혼자서 뭘 하는 거 아닙니다. 메뚜기 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래서 하나로 뭉쳐질 때 엄청난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그 안에 완전히 거해야 되죠. 연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연합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고린도전서 12장에는 교회 가운데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그 28절에도 보면 12장 28절에 하나님의 교회 중에 며칠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고치는 은사와 쭉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이런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거죠. 근데 하나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연합이 안 되면은 무슨 이런 은사 같은 게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제일 좋은 것이 뭔지 아느냐 이 말이에요. 제일 좋은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13장에 이제 연결해서 말씀하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가 된다. 제일 좋은 은사, 제일 좋은 길이 뭐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사랑은 연합하게 만들거든요. 우리 사랑이 없다면은 모래알 같이 흩어져 버립니다. 모래알을 가지고는 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시멘트를 넣어가지고 물을 넣고 해서 비벼가지고 그게 하나, 한 덩어리가 될 때에 건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래알처럼 흩어져 버린다면은 개개인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건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그 사랑 가지고 형제자매를 바라볼 때에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용서할 수 있게 되고 받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무리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 작은 자로서 할 일입니다. 그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작은 것들이 다 쓰임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그 작은 봉사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이 자동차가 보면 한 2만 개 부품이 있어요. 그 부품들이 각 제자리에 있을 때 자동차가 움직이게 돼요. 우리가 각각 자기 위치에서 잘 순종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권면이 침체한 형제 자매를 이렇게 세울 수가 있어요. 우리의 작은 간증이 어떤 형제 자매의 신앙적인 문제의 답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작은 헌금이 세계 선교에 엄청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 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작은 것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우리가 연합하는 이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작은 것이 작은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셔서 큰 역사를 일으키신 겁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먹인 것처럼 우리 작은 희생과 수고와 봉사, 간증, 권면, 전화 한 통 하는 것, 그것이 다 쓰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21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서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그랬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다 그런데 자 그러면은 이 작은 일이라고 했는데 모세가 한 일도 작은 일일까? 사도 바울이 한 일도 작은 일일까? 구약시대에 많은 선자들이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그런 선자들이 한 일이 작은 일일까?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작은 일이라고 그랬는데 열심히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 다섯 달란트 남기기까지 얼마나 많은 예를 썼겠어요? 그래서 작은 일이라고 했죠. 왜 작은 일일까요? 물론 모세의 일이나 사도 바울의 일은 참 영광스러운 일이죠. 하나님의 일이니까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큰 구속의 역사의 큰 강물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큰 그 구속의 역사의 한 부분을 담당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작은 일인 겁니다. 한 사람이 모든 일을 한 건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한 거 아닙니다. 너는 이거 해라. 너는 저거 해라. 하나님이 다 분배해가지고 모세는 모세로서 할 일이 있어요.
예레미야는 예레미야로서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성경을 다 쓴 거 아니잖아요. 예레미야서만 썼어요. 예레미야 애가하고. 모세가 모든 성경을 쓴 건 아니잖아요. 모세 오경만 썼잖아요. 모세는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드렸는데 그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어요. 대단한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가나안 땅까지 자기가 다 이끌어드린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세워서 나머지 또 일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했거든요. 엘리야도 위대한 인물이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젖어가지고 바알을 숭배하고 하는 그런 자리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대항해가지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참 신이라는 것을 그 모든 사람 앞에서 증명했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엘리야 이어서 엘리사를 세워가지고 또 다른 일을 하게 하셨어요. 엘리야가 다 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모든 걸 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많은 일을 했지만은 혼자 다 한 것도 아니고 옆에서 동역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스스로 말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 건 하나님이시다. 자기는 작은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겠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3장 예,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시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 물 주는 이나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시다. 예, 이 바울이 또 다 한 건 아니잖아요. 아볼로가 또 했어요. 또 다른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돕는 사람이 있습니다. 빌보 교인들은 또 물질적으로 후원했습니다.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의 협력 속에서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하는 일은 그 많은 엄청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게 작은 일입니다. 작은 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도자들이 있죠. 우리가 그런 전기도 읽고 그런 써놓은 책들을 읽어보면 D.L. 무디 같은 사람, 유럽이나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찰스 스펄전 같은 사람은 유명한 아주 대단한 설교자입니다. 찰스 피니 같은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주목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혼자 다 한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많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도와주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함께 동역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서 함께 이루어간 거죠. 함께. 예.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작은 거예요. 사실은요. 작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자기가 마치 큰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지 못할 겁니다. 자기가 마치 큰 자리에 앉은 것처럼 생각하면 하나님 보실 때 잘못하면 자격 상실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나는 모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고 모든 성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고 그런 겸손한 마음이 필요할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조금씩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룬다는 점에서는 그 일의 분량으로 보면 작은 거지만은 일의 성격으로 보면은 또 영광스러운 일인 것은 틀림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니까. 크신 하나님이잖아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일은 또 큰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인 거예요. 이 고라 자손들이, 고라 무리들이 이 모세를 대적했다가 큰 벌을 받은 내용이 민수기 16장에 나오죠. 그 고라 무리들은 레위 자손으로서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그랬을 때 모세가 책망할 때 너희가 하는 일이 작은 일이냐? 그렇게 책망했어요. 너희가 성막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 작은 일이냐?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큰 영광스러운 일인데 왜 그것을 하찮게 얘기냐 이 말이에요. 예, 우리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작은 일이에요. 한 사람이 평생 동안 하는 일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면 그 영광스러운 일이고 큰 일인 것은 틀림없잖아요. 또 우리의 작은 일을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만들어줘요. 우리의 작은 일에 큰 것으로 갚아주세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길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것으로 갚아주니까 우리의 일이 작은 일이 아니라 큰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는 고난, 고난 받을 때는 참 주님을 위해서 고난 받을 때는 막 힘들잖아요. 주님 앞에 가면 어떠겠어요? 작은 고난일 뿐입니다. 그런데 큰 것으로 갚아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보겠습니다. 예,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17절. 예, 4장 17절에 1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잠시 받는 환난은 뭐 때문에 받는 환난이냐 하면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받는 환난을 얘기합니다. 고난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을 경한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가벼운 것이라는 거예요. 작은 것에 불과해요. 그런데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으로, 큰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니고 큰 일,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시니까 말이죠. 누가 보면 19장에 보면은 문화 비유에서 한 문화 가지고 다섯 문화 남긴 사람에게 다섯 거울을 주잖아요. 한 문화가 한 300만 원 정도 든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다섯 문화면은 1500만 원 정도 남겼는데 1500만 원 남겼는데 다섯 거울을 줘버려요. 다섯 거울이면은 얼마나 넓어요. 열 문화를 남겼는데 열 거울을 줘버려요. 어마어마한 걸로 갚아주는 거잖아요. 예.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어느 이제 그 마을에 큰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운집을 해가지고 여관에 들어갈 곳이 없어요. 그런데 그날 막 비도 주저질러 내리고 그런데 한 노부부가 여관을 찾다가 뭐 잘 곳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한 곳에 가가지고 문을 두드렸는데 그게 종업원이 나와서 여기도 방이 없습니다. 다 찼습니다. 근데 비는 오지 이제 노인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종업원이 끔찍하게 아주 측은하게 여겨서 측은하게 여겨서 예, 그 제가 사용하는 방 조그만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주무시려면은
제가 방을 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부부가요, 아이고 이렇게 감사할 때가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그 종업원의 그 아주 그 방 한 칸, 예? 거기에 가서 이제 하룻밤을 보내고 떠나는 거예요. 근데 떠날 때에 정말 친절하게 해주셔서 너무도 감사하다고, 다음에 제가 좋은 소식을 보내겠다고 그러면서 갔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한참 세월이 지났는데 뉴욕에서 비행기표와 함께 사연이 왔습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데 이 뉴욕에 좀 오시면은 정말 보여드릴 게 있다고 비행기표까지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보니까 그 편지를 통해서 그분이 이제 자기 집에 왔었던 그 노부부였다는 걸 알았습니다. 가서 보니까는 그 노부부가요, 아주 갑부입니다. 갑부예요. 아스토라고 하는 사람인데 억만장자예요. 억만장자. 그래가지고 큰 호텔을 지어놓고요, 이 경영자를 누구로 할까 하다가 그 종업원 생각해낸 거예요. 그렇게 친절한 사람이면은 이 호텔 경영을 잘 하겠다 싶어가지고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종업원이 그 엄청나게 큰 아스토리아라고 하는 그 호텔인데 그 호텔의 경영주가 된 겁니다. 예. 경영자가 된 거예요. 예. 작은 친절을 베풀었는데 나중에 엄청나게 큰 것으로 돌아왔잖아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나중에 큰 것으로 갚아주세요. 그게 틀림없습니다. 다시 예, 마태복음 25장 2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걸 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많은 걸 주신다면 얼마나 많은 거겠어요? 크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걸 주신다면 얼마나 큰 거겠어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엄청난 것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우리 한 사람은 정말 보잘것없잖아. 외모적으로도 보잘것없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하는 일을 일평생 동안 구원받고 나서 하는 일이 얼마나 되겠어요? 뭐 하나 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큰 것으로 갚아주시고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게 충성된 종아, 그래서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할 일은 충성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충성해야 될 겁니다. 충성. 충성은 특별히 뭐 사역자들이나 일 맡은 사람이나 봉사자나 또 충성은 무슨 남성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우리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해야 될 것이 충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은 충성도에 따라서 분명히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종이 주인에게 충성했을 때 주인은 그 종에게 더 많은 걸 줄 거 아니에요?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는 종과 주인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충성해야 돼요. 충성해야 돼요.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faithful 그런데요, 그거는 신실한, 믿음직한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한자로 잘 표현해 놓은 것 같습니다. 한자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가운데 중자 밑에 마음심자가 있죠. 그리고 말씀원자 옆에 이룰성자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풀어보면 가운데 중 마음심, 마음 가운데 있는 분의 말씀을 이루는 것. 참 의미가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분이 주님이잖아요. 그분의 말씀을 이루는 것, 그게 충성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게 충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해야 돼, 충성. 왜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해야 됩니까? 예.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첫째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지불하셨는가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예수님의 33년의 생애는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고 두 번째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그러잖아요. 나라고는 한 사람을 위해서 단지 몇 년이라고, 몇 년이라도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 누가 있어요? 부모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살았을까요? 부모가 일평생 나를 위해서 사는 건 아니거든요. 부모라도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33년의 생애는 나를 위한 겁니다.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은 나를 위한 거예요. 그게 맞잖아요. 특별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통을 받으셨는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요. 예,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있었잖아요. 죄를 짊어졌으니까 말이죠. 그건 영적인 고통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그 고통은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째는 육체적인 고통. 육체. 그 사람을 산채로 못을 박아가지고 말이죠. 십자가를 들어 올리면은 밑으로 쳐지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고 그러죠. 채찍을 맞을 때도 고통이고 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매달려 있는 그 자체가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이 사람을 잔인하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사람들이 많이 연구했는데 그래서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잔혹한 것이 십자가예요. 예수님 바로 그런 형을 당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마음의 고통이죠. 마음의 고통.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 벌거벗겨진 채로 수치와 조롱을 당했잖아요. 모욕을 당했잖아요.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당했잖아요.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감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조롱받을 때 견딜 수 없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심리적인 그 고통을 당했어요. 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담당했을 때 성부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항상 일체입니다. 항상 일체했는데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는 순간 이격된 거예요. 이격된 거예요. 그건 예수님에게 말할 수 없는 또 고통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한 고난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옛날에 보면은요, 이 장군들이 그 군주에게 이게 충성하는 걸 보는데요. 목숨 바쳐 충성하는 경우는 이유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죽을 뻔한데 한 지경에서 그 군주가 살려줬다든가 큰 은혜를 베풀었다든가 그러면요. 이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내가 평생을 바치겠습니다.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충성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건 마땅한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충성해야 됩니다. 나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종은 주인에게 충성하잖아요. 신하는 왕에게 충성하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또 우리의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 충성되게 산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충성되게 사는 거냐 했을 때 충성되게 살았던 그 인물들을 좀 생각해 보면은 뭐가 충성인지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 한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이 견고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한 사람이었거든요. 이 충성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견고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충성입니다. 느헤미야 9장을 보겠습니다. 예, 느헤미야 9장 7절을 보겠습니다. 예,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예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여기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은 충성된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 충성되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끝까지 믿었잖아요.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원래 자기가 살던 곳이 갈대아 우르인데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은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자기 모든 걸 다 버리고 예, 낯선 땅을 향해서 갔어요. 예,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을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물질을 의지 안 했어요, 물질을. 아브라함의 그 목자들하고 노세의 그 목자들이 서로 다퉈가지고 함께 있기 어렵다. 우리 갈라지자.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삼촌이니까 자기가 먼저 선택할 수 있잖아요.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노세에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노선 아주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했죠. 아브라함은 자기가 먼저 선택권을 주장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물질을 의지하는 게 없어요. 물질에 대한 뭐 집착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네 왕하고 전쟁을 했잖아요. 그래서 빼앗겼던 것을 다 뺏어왔어요. 자기가 그걸 취할 수도 있지만은 소돔 왕에게 다 가져라. 나는 실 하나도 취하지 않겠다. 그런 걸 보면은 이 아브라함은 물질을 의지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알았어요. 아브라함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라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종들도 아니에요. 오로지 이삭입니다. 이삭. 백세에 난 아들 이삭.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잖아요. 이삭을 죽여서 내게 바치라. 이거. 아브라함은 그때에도 예 하고 순종했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삭을 죽이라고 하지? 내가 죽일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건가?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예. 아브라함은 정말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했죠. 순종. 이 다윗과 같은 사람도요. 정말 충성된 사람이죠. 다윗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다윗은 비록 왕이 됐지만은요. 그 왕의 마음이 뺏기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 권력의 마음 뺏기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평생 그랬습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시편 16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 다윗의 시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외에는 내게 복이 없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은 내가 가진 전부입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오로지 주님 한 분으로 자기의 모든 걸 삼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항상 주님을 가까이 두었던 사람. 그래서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랬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십니다. 나침판에 보면요, 나침반 바늘이 어디를 가리켜요? 북쪽을 가리켜요. 북쪽을 막 흔들어놔. 막 흔들흔들어놔 하다가 나중에 가만히 있으면 또 북쪽이에요. 북쪽이 하나님 계신 편이거든요. 그 나침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 항상 나를 바라라. 우리가 일을 할 때 보면 그 일에 정신이 팔리죠. 그러다 또 가만히 있다 보면 하나님 생각해야죠. 안에 그 기도하고 틈나는 대로 기도하고. 그 나침판의 바늘과 같은 삶, 그게 충성된 사람의 모습일 겁니다. 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예. 그게 충성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예. 그게 충성된 삶입니다. 그리고 또 이 충성되다면은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성경에 기록하기를 충성된 대제사장, 충성된 증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 구했어요.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4절을 보겠습니다. 17장 4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게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맡기신 일을 다 이루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다. 정말 충성되다면은 그 영광을 돌릴 겁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어떤 신하가 있다. 그 신하는 충성된 신하라면 왕의 항상 영광을 구할 거 아니에요. 왕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구하면 왕이 그걸 알게 되면 반드시 벌이 있습니다. 왕은 자기가 영광받기를 원하잖아요. 또 충성된 신하라면 마땅히 왕의 영광을 구해야죠.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충성된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충성된 대제사장을.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항상 예수님을 나타냈잖아요. 자기를 나타낸 게 아니라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리라.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을 자꾸 높이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게 사람 속에는요, 이생의 자랑, 뭔가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요. 누가 나를 인정해주는 말 한마디 하면 그게 그렇게 달콤하고 그러잖아요. 이걸 우리가 잘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자리에 내가 탁 대신 그 영광을 내가 받고 그걸 칼치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정말 합당치 않은 걸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죠. 범사에. 정말 충성된 우리가 삶이라면 자기를 드러내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자기를 갖다가 낮추고 주님을 드러내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죽음도 불사할 거예요. 주님께 정말 충성된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죽음도 불사합니다. 계시록 2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충성의 정도는 죽음까지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필요하면은 목숨까지 주님을 위해서 내놓을 생각이 있을 때에 그게 충성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보면은요, 자기가 섬기는 주군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그런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고려의 충신이 있습니다. 신순겸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죠. 고려의 그 태조 왕건이 전쟁을 벌이는데 대구의 그 팔공산에서 전쟁을 그 백제하고 후백제하고 이제 전쟁을 하는데요. 포위를 당했습니다.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완전 포위를 당했어요. 이 백제군에 의해서. 그때 예, 이 신순겸이라는 장군이 왕은 생명을 보존해야 됩니다. 이 고려를 탄탄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왕이 살아계셔야 된다고. 왕복을 제겨주십시오. 왕복을 왕으로부터 받아가 자기가 입은 거예요. 자기가 왕처럼 이제 행세하려고. 그리고 지금 왕은, 그 태조 왕건은 그냥 평상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위망을 무사히 그때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왕복을 입고 싸웠던 그 신순겸은 결국은 그 전쟁터에서 죽고 맙니다. 전사를 하게 돼. 왕 대신 자기가 죽은 거예요. 왕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어요. 고려의 충신입니다. 근데 신라에도 또 충신이 있더라고요. 박재상이라는 사람인데요. 눌지왕 때에, 신라의 눌지왕 때, 눌지왕의 두 동생이 있는데, 그 두 동생이 다 인질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위에 고구려의 동생 하나가 인질로 잡혀있고, 저 일본, 외나라에 또 잡혀 있습니다. 그 눌지왕이 내 동생들을 보고 싶은데 인질로 잡혀가가지고 저 아이들을 구해오면 좋겠는데, 그랬을 때 신하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아주 유능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재상이라는 사람을 청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박재상한테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 제가 가겠습니다. 목숨 거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목숨을 걸고 고구려로 갑니다. 가가지고 장수왕을 만나가지고 계속 설득을 해가지고 그 눌지왕의 동생 데리고 와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동생이 있잖아요. 저기 외나라, 일본에 가 있어요. 근데 그 일본에 가 있는 동생을 데려오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이제 진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박재상은요, 가겠습니다. 자기 아내한테 얘기도 하지 않고 떠나게 돼요. 나중에 아내가 알고 말이죠. 멀리서 그 배를 타고 가는 남편 박재상을 향해서 잘 갔다 오세요. 그냥 그렇게 이제 인사하고 이제 이별하고 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에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가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신라에서 반역을 일으키다가 들통나가지고 일본으로 지금 도망갔습니다. 내가 일본의 신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거짓말로 이제 해가지고 거기서 살면서 기회를 엿보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왕의 동생 미사헌이라고 하는
그 동생을 탈출을 시켜요. 그리고 자기는 미처 빠져나가지 못하고 잡히고 맙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일본 왕은요, 그 외왕은 박재상이 훌륭한 인물이기 때문에 신하로 삼고 싶어가지고 설득을 하는 거예요. 일본의 신하가 되라. 나의 신하가 되라. 박재상은 내가 신라의 기회나 돼지가 될지언정 외나라의 신하는 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니까요. 그 왕이 박재상의 발을 가죽을 벗겨버려요. 그리고 갈대 그 날카로운 갈대 위를 막 걷게 합니다. 그래도 네가 신라의 신하냐? 네, 나는 신라의 신합니다. 나중에는 뜨겁게 달군 쇠 위에다가 걷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네가 신라의 신하냐? 네, 나는 신라의 신합니다. 그래서 충절이 대단했어요. 나중에는 도저히 이게 안 되니까요, 불에 태워서 죽여버립니다. 신라의 충신 박재상, 그 신합니다. 자기가 섬기는 그 왕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잖아요. 과거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원한다면, 정말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으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을 위해 생명을 걸었잖아요. 당시에 그 바사국 왕이 그 왕 외에 다른 것에다가 기도를 하면 구하면은 사자 굴 속에 던져져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한다는 그 법을 통과시켰죠. 그거 알면서도 다니엘은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어놓고 하루에 세 번씩 꼬박꼬박 기도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목숨을 건 거예요. 목숨을 건 거예요. 사자 굴 속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게 충성된 모습이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참으로 생각할 때에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정상일 겁니다. 그리고 이 충성된 자는, 충성된 사람은 맡겨진 일을 완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해서 이루게 되어 있어요. 그게 충성된 모습입니다. 자, 히브리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 히브리서 3장 5절. 예, 5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한으로 충성하였고, 예. 모세는 충성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받은 그 사명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 가지에서 이룬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집트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라. 그 사명을 맡길 때 처음에는 거절했죠. 제가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다섯 번이나 거절했어요. 보낼 만한 사람 보내소서. 그러니 불순종이라기보다도 모세는 상당히 한편으로는 좀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자기를 바라보니까 감당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이제 그거를 거절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화를 내셨잖아요. 내가 함께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모세가 이제 그걸 수락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 사명을 받은 다음에 모세는 그 사명을 끝까지 이룬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그 사명을 받은 다음에는 그 사역을 이루어 가는데요. 이제 목숨을 걸었어요. 이집트에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살인자라고 하는 그 죄목으로 도망쳤잖아요. 다시 그 이집트로 간다고 하는 건 죽을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로 돌아갔습니다. 왕 앞에 나갔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계속 나갔습니다.
왕 앞에 나갈 때마다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목숨인 거예요. 근데 계속 나갔어요. 기어코 이스라엘 민족들을 건져냈습니다. 홍해바다를 통과했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는 40일 동안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금식했어요. 그 엄청난 고통인데 그것도 이겨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40년간 그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모세를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그걸 다 참았어요. 기어코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지 않습니까? 이 모세는 충성된 사람, 자기가 그 받은 사명을 끝까지 이룬 사람이거든요. 끝까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그 받은 사명을 끝까지 이룬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보겠습니다. 4장 7절에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8절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의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까? 그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코스는 굉장히 난 코스였어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다 마치고 로마행, 로마에서 감옥에서 막 전도를 하고 그러다가 결국 목 잘려 죽기까지 그의 그 인생 여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다 마쳤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예. 충성되다고 하는 것은 맡겨진 일을 끝까지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맡은 봉사들 있잖아요. 끝까지 이루는 게 필요해요. 우리 마음속에서 아, 이건 너무 무겁다, 힘들다, 다음에는 그만한다고 해야지, 이거는 그냥 내려놨으면 좋겠다, 나름대로 자기가 판단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놓고 저것도 놓으면은요, 그 신앙적으로 퇴보할 수가 있어요. 그 충성된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정말 그것이 나에게 맞지 않다면은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께 내게 맡긴 일에 대해서 끝까지 해야 됩니다. 끝까지.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예.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가 그 맡은 일을 하나, 둘, 계속 끝까지 하다 보면은요, 결국은 언젠가는 주님께서 그 일을 그만두게 하실 때가 올 겁니다. 그때 우리가 다 이루었다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그 문장 속에 참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다 이루었다. 우리를 구원하는 신은 일을 다 이루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역을, 맡은 사역을 다 이루셨어요. 구약에 있는 그 모든 그림자들을 예수님이 실체로서 다 이루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다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다 이루기를 그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끝까지 다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끝이 좋아야 되잖아요. 끝이. 일이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은 그 위대한 인물들은 끝이 다 하나같이 좋았잖아요. 모세의 끝은 얼마나 좋았습니까? 다윗의 끝은 얼마나 좋았어요? 야곱의 끝은 얼마나 좋았어요? 야곱이 죽기 바로 전에 말하죠. 그 아들들을 모아놓고 그 하나님 주신 영적 총기를 가지고 자녀들에 대해서 쫙 미래를 예언하고 딱 죽습니다. 충성된 사람에게 끝이 좋거든요. 끝이 좋아요. 우리가 정말 충성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주님,
그래서 나를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신 주님, 나를 존귀하게 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충성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 충성된 삶을 살 때에 그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겁니다. 기쁘시게 할 겁니다. 이 마태복음 잠언 25장 보겠습니다. 잠언 25장. 예, 잠언 25장 13절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충성된 사자는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될까? 정말 목숨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과연 나의 충성의 정도는 얼마나 될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충성되다 하실까? 예.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뿐이죠. 예. 좀 더 충성해야 되는데 세상에 그 자기가 섬기는 군주를 위해서도 그렇게 충성되게 살고 목숨까지 바치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에서 그렇게 생각하느냐?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충성되다면 주님의 마음이 시원할 텐데 주님을 좀 시원하게, 시원하다는 건 기쁜 거잖아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충성된 사람을 그 주인은 충성된 종을 주인은 정말 기뻐할 거예요. 충성된 신하를 왕은 정말 기뻐할 겁니다. 직장에서도 말이에요. 직장에서 충성되게 일하는 그 직원을 통해서도 사장은 너무 기뻐해요. 그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카네기라고 하는 그 억만장자가 있었죠. 그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쉬브라고 하는 배움이 짧은 그런 사람을 위해 조경하는 일로 이렇게 고용을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말이지. 조경만 하면 되는데 그냥 뭐 실내까지 다 청소하니까 아, 조경만 해도 되는데 뭐 실내까지 청소하냐고. 아, 제가 여기 이 회사에 내가 고용된 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예,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마음에 쏙 든 거예요, 카네기가. 그래가지고 비서실에 고용을 했어요. 비서실. 그러니까 또 막 뭐 카네기 가는 데마다 쫓아다니면서 막 노트에다 적고 또 그걸 다 이행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말이죠. 충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비서실장을 세웠어요. 비서실장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열심히 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새벽 3시까지 그 카네기가 사무실에 있다가 나오니까 그때까지 있는 거예요. 퇴근도 안 하고. 아니, 진즉 퇴근한 줄 알았는데 왜 지금까지 있냐고. 아, 사장님이 언제 부르실지 몰라서요. 비서실장에 새벽 3시까지 있는 거예요. 그게. 카네기가 감동을 해버렸어요. 나중에 이제 후계자를 늙어 이제 죽기 전에 후계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누구를 할 거냐. 그 당시 아주 많이 배운 사람 많이 있습니다. 하버드대 출신, 예일대 출신 많이 있는데 시부를 지정했어요. 시부가 후계자다. 많은 사람이 의아해했습니다. 어떻게 저 무식한 사람이? 카네기는 말했습니다. 이 사람보다 더 충성된 사람은 우리 회사에 없다. 그 충성된 그것이 그 사장의 마음을 참 시원하게 했잖아요. 기쁘게 했잖아요. 우리가 정말 충성되게 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나머지 생애가 정말 충성되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크게 갚아주십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많은 것으로 맡긴다고 했습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갚아주실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가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에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속히 오리니 성경에 보면 속히 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22장에 두 번이나 그 말씀하셨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더디 오리라 생각합니다. 더디 오리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어긋나는 생각이에요. 주님은 속히 오십니다. 우리 인생은 단 한 번뿐이에요. 그렇죠? 단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것도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다들 몇십 년씩 사셨잖아요. 그건 남은 게 얼마 없어요. 그것도 속히 지나가요. 단 한 번뿐인 인생이고 그중에 남아있는 것도 얼마 없고 그것마저도 속히 지나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충성되게 삽시다. 충성되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겁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더 충성되게 삽시다. 더 말씀을 좀 많이 읽고, 더 많이 기도하고, 힘써서 기도하고, 더 교제하고, 더 전도하는데 매진을 해야 돼요. 할 만큼 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더 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충성되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은 그렇게 또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 흘려서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허락해 주신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볼 때 너무도 미미하고 부족합니다. 주님이 일깨워주시고 더 나머지 생에 충성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기쁘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됩니다. 새해에 우리가 좀 더 부지런하게 열심히 교회 섬기며 복음을 위해서 충성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